80 MBC 대학가요제 1980년 젊은이들의 낭만이 음악을 통해 마음껏 표출되던 그 시절, 37년 전의 대한민국은 지금과 다를 바 없는 자유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해 8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역행하고 만다. 군부 정권이 만든 통일 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 2,525명이 참여한 1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단 한 명이었다. 곧바로 진행된 개표, 놀라운 결과가 발표됐다. 총 투표수 2,525표 중 전두환 후보가 2,524표, 무효가 1표, 무효가 1표 당선되었음을 선포한다. 완벽에 가까운 무효표 1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대한민국 대통령 만들기는 그렇게 이루어졌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본인은 오늘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지금 밝힌 국정운영의 포부와 계획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짐합니다. 국가의 충성을 맹세한 군인들이 개헌을 강행하면서까지 되고 싶었던 그것. 노태우! 노태우 이 사람 거둘 수 있게끔 여러분들 밀어주십시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그 자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70여 년의 역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살겠다던 11명의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있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들께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지난 두 달간 공백이었던 그곳의 주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상징 청와대. 그 청와대의 새 주인이 탄생했다. 소식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승비겠습니다. 새 당선인이 당선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간 곳, 바로 광화문 광장이었다. 당선 후에도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에서 국민을 만나겠다는 대통령. 새로운 청와대의 주인은 왜 청와대를 멀리하는 걸까? 그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대선을 엿새 앞둔 지난 5월 2일. 유승민 후보가 속한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가 위급하고 중체대한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의 대통합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망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염원으로 탈당을 결심했다는 이들의 행보는 넉 달 전 최순실 청문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당에서, 이 패권정당에서 잘 아시잖아요. 정당에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재창당을 할 수 있겠어요? 인적 청산할 수 있겠어요? 당을 분탕질 시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정농단과 탄핵 국면 속에서 친박과 비박으로 나뉜 보수정당의 분열은 결국 분당에 이르렀다.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당을 개혁하겠다던 31명 중 13명이 다시 복당을 결심한 것이다. 바른정당 창당 넉 달 만의 일이다. 참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따뜻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그런 보수, 개혁 보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대선 직전 위기에 부딪힌 바른정당. 사태를 지켜본 유권자들의 반응은 의외였다. 바른정당에 대한 후원금과 입당 신청은 10배가량 뛰었고 한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2배가량 뛴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 후보 간의 분열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보수의 텃밭 부산에선 두 대선 후보가 각기 출신지임을 강조하며 부산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었다. 제 고향 부산 압승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약속하십니까? 저 단디 하겠습니다. 화끈하게 밀어주이소. 안철수! 안철수! 네, 안철수입니다. 부산의 아들입니다. 대통령입니다. 안철수입니다. 최근까지 보수 지지층이 탄탄했던 부산.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전과 다른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아무래도 정치 얘기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니까 사이가 좋더라도 이제 그런 정치 얘기를 해버리면 싸움이 나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 무시하는 경우 뭐 그 사람을 찍으면 뭐 빨갱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하여튼 선과 악처럼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이웃간이 아닌 가족 내에서도 대선 후보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었다. 자, 문재인 뽑읍시다. 아니면 유승민. 아들아, 내가 정민이 좋아하듯이 나의 마음을 바꾸지 말아라. 미안타. 우리나라는 첫째도 반공, 두째도 반공입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박근혜 잘한 거는 없지만은 우리도 잘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하는데 아니 엄마 아버지 글이 읽었지. 우리 홍준표 후보님 되면 가게 문 닫고 우리 여행 가기로 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그걸 우리가 뭘 바라서 그럽니까?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대선 후보들의 유세 단골 장소인 서문시장에서 그 민심을 읽어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찾아왔다는 이 신발 가게엔 얼마 전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어떤 신발 사가신 거예요? 어떤 거? 아, 이거? 이걸 사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서문시장 곳곳에 걸려 있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은 이 가게를 마지막으로 모두 사라졌다. 예쁜데요. 탄핵 이후 민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렸다.
사진이 붙어있어갖고 난리 났어. 사진 끝까지 붙여놨어요. 맨 마지막에 탈이 되는 날 사진을 뗐어요. 계속 붙여놨어, 사진을. 아, 여기 박근혜 대통령 붙여놨다니, 예. 예. 다 우리만 붙여있었지. 딴 집 다 떼고. 아. 그래갖고 난리 났어요. 그 TV 많이 나왔어요. 그랬어요. 둘로 갈라진 보수 정당과 두 후보. 박 전 대통령의 등 돌린 보수 표심은 대선 주자 중 누구에게로 흘러가고 있었을까? 처음에는 당연히 안철수 찍어야 된다고 전부 여론이 아, 뭐 그 문재인 되는 건 꼴을 못 보겠다. 무조건 못 보겠다 하다가 지금 완전 바뀌었어요. 지금 대우는. 바뀌어가지고 그래 홍준표 안 되면 이렇게 안 돼도 홍준표 찍어야 된다. 그래 이제 대우 사람 지금 그래가 확대 바뀌었어요. 2012년 대선 당시 약 80%의 득표율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구. 탄핵의 충격은 그만큼 더 컸다. 내가 투표장에 가봐야 내 마음이 어디 끌릴 그런 거 없어. 그때는 그랬죠. 그때는 또 내가 잘하리라 생각하고 그래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투표가 안 하고 싶어. 너무 허탈하죠. 왜 허탈하냐? 그래도 지금 전직 대통령 박근혜 같은 경우는 참 아버지 밑에서 또 청와대에서 정치학을 공부를 했고 경험이 있다 싶어서 잘 안 나겠나? 또 뭐 사리 사입체는 부정부패도 혼자 사니까 크게 신문도 안 쓰고 잘 안 하겠나? 그래서 찍어줬어요. 찍어줬는데. 이외에 참 최순실 사태가 터져버리고 우한이 벙벙하고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고. 믿었던 대통령의 배신에도 보수 정당의 분열에도 유세 현장 속 대구 표심의 지지는 여전해 보였다. 대선 결과는 과거와 달랐다. 지난 대선 당시 19%대였던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21%대까지 올랐다. 민주당 후보 최초로 대구에서 20%대 지지율을 달성한 것이다. 반면 홍 후보의 경우 45%대를 달성했음에도 대구에서 지지율 절반도 달성을 못한 사상 첫 보수 후보가 됐다. 의회의 변화는 야당의 텃밭, 호남권에서도 나타났다. 한 차례 유세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서 술렁이는 표심이 읽혔다. 안철수 아니면 문재인이냐. 그게 광주 사람들이 가만히 본 게 이제 섞어져서 나오게 생겼어. 한 테러만 싹 밀어본 것이 아니고 저 그새기 안철수 한 사람, 또 문재인 한 사람. 지역이 낳은 대통령은 더 이상 지역 유권자들에게 중요치 않은 일이었다. 첨가 도둑놈들이가. 좀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아니 엄청했지. 지금까지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 안 하고 넘어간 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투표를 해놓고 자꾸 내 손이 너무 지저분한 짓을 했구나 이런 걸 느끼고 나서부터는 알아요. 이명박 때도 뭐 기업인들 잘 살아볼까 하고 이? 한번 그 사람도 믿어봤는데 그 아도 너무 심하게 했고. 민주화운동의 성지 광주 역시 더 이상 지역적 몰표는 없다고 했다. 그래도 예? 민주화운동 세계에 있는 예, 민주당을 좀 찍어주자 그래가지고 했던 건데 지금은 그 의식이 좀 많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도 어느 정도는 50%는 민주당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정치를 진짜 할 수 있는 사람. 예,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했거든요. 자식이 없으니까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 하니까 아마 그때 전라도에서도 좀 많이 찍었어요. 100%는 안 나오잖아요. 민주당이. 아, 대구에서 김부겸이 그 양반이 되려고 꿈에도 안 꼈어요. 진짜 알고 뭐 민주당에서 그거 될다고 누가 한 사람. 진짜 그냥 그게 그 지역 감정은 이제 지금은 타파 된 것 같아. 지금 보면 타파 된 것 같아. 정치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지역 감정은. 그래야지 나라가 이렇게 올바른 나라가 되는 거지.
122만 1531표를 얻은 김영삼 후보가 73%. 후보가 단연 앞서고 있습니다. 58만 570표가 완료됐습니다. 박근혜 후보 80.1%. 홍준표 후보 47.2%로 현재 1위입니다. 자리에 다가 대선 때마다 공식처럼 극과 극을 달렸던 영호남의 콘크리트 민심.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역주의 프레임을 굳게 믿는 정치권과는 다르게 유권자는 그 프레임을 깨고 있었다. 보수화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보수화 진보라는 게 굉장히 왜곡되게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보수화 진보가 서로 상호 보완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서는 서로를 증오하고 대립하는 전형적인 진영 논리로 가고 있는 것이고 정치권은 이것도 이용해요. 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자신의 표를 끌어오는 그 갈등을 더 확대시킴으로써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아주 정치권이 이건 정말로 국민들에 대한 직무유기고 철저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주의가 옅어진 자리. 유권자의 세대에 따라 나뉘는 이른바 세대 대결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저희 가족 어르신들만 봐도 아직까지는 보수 집단들이 많으시고 저도 원래 보수 쪽을 지지하긴 했었는데 저도 진보를 조금 넘어간 이번에 박근혜 탄핵.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자질이 좀 없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았고 유승민 후보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심상정 후보도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보수에 대해서 그렇게 충성을 하는지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TV 대선 토론이라든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21세기에 너무 맞지 않는 정책 공약과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내보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무작정 지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죠. 홍준표 팬이니까 안보 대통령한테니까 안보 북한하고 잘 타협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국민들이 하고 북한과 잘 교류해서 안전하게 나라를 꾸며가는 대통령을 바라요. 첫째는 국가 안보관이 확실하다는 거죠. 예. 저 문 후보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북에서 핵미사일 쏴 올리고 하니까 이러다가 완전히 나라 통째로 바뀌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20대부터 40대의 경우 진보와 중도를, 60대 이상의 경우 보수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런데 캐스팅 보터로 꼽히는 50대의 분위기가 심상찮았다. 12월 9일 날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가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지 여론에서 당시 60대 유권자들은 이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50% 수준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굉장히 유동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50대 유권자들이 탄핵 지지 여론을 한 75% 수준을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현상을 지켜보는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흥미로워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대선 국면에서 움직일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굉장히 눈여겨봤는데 전문가들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던 50대의 선택은 어디로 향했을까? 총투표율 77.2%. 결과는 문재인 후보의 승리였다. 20대부터 40대는 물론 보수층이 두터운 50대까지 모두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패배를 인정합니다. 삼생의 정치를 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전합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50대는 박근혜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랬던 50대가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것. 대한민국 50대, 그들은 왜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던졌을까?
30년 전 광화문의 촛불처럼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거리로 나선 때가 있었다. 22살의 나이, 그 거리 위를 지켰던 황동열 씨. 이젠 50대의 나이로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는 그는 6월 민주항쟁 참여자다. 이제 3시는 이제 1500이야. 우리 암호로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전부 다 이제 나가가지고 그 근처에서 뭐 책 보는 척, 버스 기다리는 척, 데이트하는 척 뭐 그러면서 막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정확하게 이제 3시가 되면 누군가가 거기 나가가지고 하구야 하고 이제 크게 소리를 외친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냥 도로로 확 몰려 들어가는 거야. 그럼 몇백 명이 순식간에 도로로 몰려 들어가니까 이제 교통이 마비가 되겠죠. 그러면서 도로를 점거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면 순식간에 경찰들이 뜨죠. 백골단이라고 흰색 그 모자 쓴 그 백골단이 와가지고 학생들을 막 흐트러놓고 거기서 이제 주동학생들을 막 진압을 해서 강제로 연행을 해가요. 그리고 난 상태도 대열이 흩어지지 않으면 그때 이제 최루탄이 와가지고 마구 쏴대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1987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암흑기였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약속했던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 조치에 대학생을 중심으로 민주화를 향한 시위가 계속되던 시절이었다. 소위 말하는 아주 학생놈들 데모질이나 맨날 하고 공부나 하지라 또 있던 분들이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들이었는데 40대 중반 이상 그러니까 우리 같은 20대 초반을 자식으로 데리고 있는 기성세대들이었는데 그분들의 마음속에서도 대통령은 내 손으로 뽑아야지 된다는 거는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6월 10일에 있었던 호원철폐 독재타도 그 대통령 직선제로 독재타도 이 부분은 그분들이 같이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그 위에 그런 그 학생들에 대한 그 데모하는 그 학생들이라든 시민들에 대한 비난을 훨씬 줄어들었어요. 87년 여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 죽은 21살 박종철 학생의 죽음에 이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20살 이한열 학생의 죽음은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대학생을 넘어 넥타이 부대라 불리는 회사원들까지 함께하며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항쟁으로 번졌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당시의 구호는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갈망이자 염원이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직선 쟁취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그걸 막고 제거하기 위해서 해산시키기 위해서 치고받고 던지고 저기서부터 밀고 이렇게 했는데 6월 항쟁 때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결과로서 6월 항쟁 결과 우선 헌법 개정이 되었잖아요. 헌법 개정이 되고 대통령이 직선제로 바뀌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 양을 실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987년 결국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민주화를 얻었으나 삶이 너무 고단했다. 80년에서 87년 이 시기에 이분들이 20대를 보내요. 근데 이제 87년에 민주화를 하고 나서 엄청나게 대한민국이 바뀔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기대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실망도 많이 했던 세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87년에 민주화를 하자마자 97년에 IMF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게 아, 민주주의가 밥 안 먹여 주는구나. 민주주의를 해도 내 밥그릇이 뺏기는구나. 1997년 11월 22일 전국 TV 라디오에선 대통령의 담화문이 발표된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었던 대한민국에 찾아온 외환위기. 민주화를 쟁취한 뒤 딱 10년 만의 일이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지호 씨. 그 역시 입사 5년 만에 IMF 직격탄을 맞았던 87세대다. 이제 큰애가 이제 촛불 지나고 막 그런 밤이었는데
막상 그 마지막 날 그만두고 나오는데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입사하면 정년까지 간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IMF 전까지는. 예. 이렇게 회사에서 힘없이 쫓겨나는 경우도 있구나. 대항 한번 못하고. 예. 그냥 나가라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감량 경영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라와 삼성 등 대기업들의 잇따른 조직 감축 선언. 그리고 참으면 온다던 볕들 날은 쉬 오지 않았다. IMF는 수많은 실직자를 양산했다. 국난 극복의 재도약의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 같이 열어갑시다. 다음에 IMF라는 국난 극복의 과제 앞에 국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선택했다. 제가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해찬 후보가 나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을 찍었어요. 근데 제가 IMF 겪고 그다음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는 좀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가 많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많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을 좀 잘 해줄 수 있는. 당시 금융업계에 몸담았던 김국진 씨의 회사도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IMF 극복을 위해 김대중 정부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이다. 그 절반이 구조조정됐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미안하고 뭐 한편으로는 직장인들에게 회사 그만둔다는 것은 거의 뭐 사형은 아니지만은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정말 뭐 그만두고 나면은 우리나라 같이 안전망 이런 게 없는 데는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 되어서 이제 일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성숙하면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끈끈하게 같이 그 일을 하던 사람들 그러고 으쌰으쌰 우리 하면 돼 라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잘려나가는 거예요. 옆에. 그러니까 제가 안 나갔으면 내가 나가는 거예요. 무너진 경제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아닌 국민이 떠안았다.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온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막막한 생계뿐이었다. 그 와중에도 나라의 위기 앞에 국민들은 외채를 갚고자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했다. 실제로 97년 그 사태를 당한 거는요. 서민이 낭비해서도 아니고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늘 근면했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 변화에 대해서 준비하고 판단하고 대처하지 못한 상부에서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일단 그 목숨 누가 책임졌냐면 하부에서 다 떠안았어요. 딱 그 타이밍에 졸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는 안 바뀌고 그 체제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IMF 시절을 졸업한 국민들의 다음 선택은 서민을 위하고 대변해왔던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한나라당 박기태 대표 권한 대행 등 여야 의원, 고이즈미 준이초 일본 총리.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회복되는 거는 못 느꼈고요. 어쨌든 내가 빚을 지면은 빨리 갚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낮이진 않거든요. 좀 뭐 IMF 때는 뭐 IMF 때보다 그리고 너무 왔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뭐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제 그 장사하는 분이 사업하는 만나 이렇게 수많은데 뭐 그 얘기 보면 정말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민주화 되는 게 뭡니까? 사람만 그냥 말로만 민주화 됐지 돈하고 이런 거는 민주화 안 되는 거죠. 있는 사람 더 잘 살도록 됐다니까요. 원래 지금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 박통 전통할 때 다들 장사 잘 됐다고. 뭐 기업체 어떻게 돈을 많이 뭐 이렇게 이래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서민들만큼은 장사 잘 됐다. 기본적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이라는 게 저는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고 97년 금융위기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실 40대, 50대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감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기감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해 줄 것이냐. 이건 사실은 민주주의나 개혁, 뭐 정치개혁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성장과 함께 분배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 10년 동안 그 결과물들은 생각보다 약했다.
결국 성장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분배의 상황조차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을 직접 목격하다 보니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더욱 커지게 된 계기는 측근 비리 논란이었다. 소통령이라 불린 아들 김연철 씨의 한보 비리 연루에 대국민 사과를 한 김영삼 대통령.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된 세 아들의 비리 의혹에 대국민 사과는 물론 여당을 탈당한 김대중 대통령. 형 노건평 씨 등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 의혹으로 고개 숙였던 노무현 대통령. 국민들은 대통령 측근 비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고 경기 부양이 절박한 국민들은 다음 지도자로 경제 대통령을 선택했다.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죠. 왜냐하면 경제 때문에. 이게 셀러리맨에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약간 그 BBK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진짜 안 좋은 부분은 있었지만은 나라를 경제를 살릴 거라고 좀 생각을 했대요. 그 장점이 단점을 누른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된 것 같고. 내가 불행한 이유가 존중받지 못해서고 이것은 사회가 잘못돼서다 이렇게 다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표면적으로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망이 구출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걸 가장 잘 활용했던 게 이명박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 부자 만들어드리겠다. 그렇게 10년 만에 다시 보수 정권이 국가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됐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더 활기차게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또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 하고 다짐하면서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국민이 되리란 기대 아래 선출된 17대 대통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기업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당선 당시의 약속은 각종 재벌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친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기업이 잘 돼야 저는 국가가 잘 된다는 그런 원칙에서 정말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그런 정부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구호 아래 중소상인과 골목 상권이 죽었고 뉴타운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재개발로 철거민들이 늘었다. 이명박 정부 때 강조된 낙수 효과 분명히 있죠. 그 위에서부터 잔을 샴페인잔 쭉 떨어뜨리면 내려오는데 문제는 맨 위에 있는 샴페인잔이 거대한 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샴페인을 보면 거기 다 차요. 아래로 안 내려갔던 거예요. 그게 허구였어요. 오히려 정치와 경제의 유착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부의 배분은 훨씬 더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 목격이 됐고 이 속에서 소위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1순위였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핵심 사업이었지만 국민 반대 여론이 거셌다.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4대강 살리기란 명칭으로 사업은 진행됐다. 토건을 통해 박정희 신화를 재현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촛불 집회에 대해서는 원천 봉쇄 방침에 따라 경찰 병력을 투입했다. 돌아가, 예, 경찰대 빠른 속도로 진압 들어갑니다. 진압 들어갑니다. 시민들 양옆 골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까지 구타를 당하고 연행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약자가 희생되는 시대였다. 우린 도덕성에는 자신 없는데 능력은 있으니까 돈은 많이 벌 수 있고 국민들 호주머니에 돈을 채워주겠다. 근데 이제 막상 되고 나니까 국민들이 이제 배운 게 도덕성이 없으면 능력도 없구나. 혹은 도덕성 없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봤자 그 능력을 국민을 위해서 쓰지 않는구나.
정치 지도자의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느낀 유권자들의 선택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당시 전체 지지율이 51%대에 달했고 그중 50대 유권자들은 62%에 가까운 지지율로 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나 그 박정희 대통령이 보고서 좀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애국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박정희 휴강 효과로 기대 속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 지난날 우리 경제는 부리고개를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으면서 기적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누구보다 청렴함을 강조했던 박 대통령이었지만 대기업으로부터 59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제1의 화두가 경제 민주화와 복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세워서 당선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공약을 말 그대로 빌공약으로 만들어버리고 다시 친기업적인 그리고 경제 민주화나 복지는 후순위가 되어지는 그런 체제로 가다 보니까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무너져갔다. 여성 대통령이니까 우리의 한 본보기가 되잖아요. 아, 이 여성도 뭐든지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근데 그리고 나이 든 분들이 좀 우려를 하더라고. 너무 공주처럼 살았기 때문에 좀 그거지 않냐. 그래도 나는 설마하니. 아이, 그래도 아버지 때라 뭐 그럴 때나 잘 그거 했잖아요. 재난 담당 수도 아닌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정부와 대통령의 무능. 그 무능은 불통과 강압적 통제가 더해져 국민들을 억누르기 시작했다. 세월호에 이어 터진 메르스 사태에서도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은 제로에 가까웠다. 국민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했다. 사실 이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던 가장 큰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어떤 정책을 추진했고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을 국민들과 공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 사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는 건 뭐 그 자체로서 비극이긴 합니다만은 더 큰 비극은 그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회를 못하게 막았고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조사도 못하게 막았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 하나하나들이 세월호 그 참사와 관련된 어떤 국민적인 분노라기보다는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더 컸던 거죠. 임기를 1년여 남기고 밝혀진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는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던 국민들까지 분노하게 만들었다. 청년들을 일어나게 만든 것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발언 때문이었다. 정유라 씨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었잖아요. 부모를 잘 만난 것도 실력이다. 운도 실력이다. 부모를 탓해라. 근데 제가 그때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던 게 저희 부모님 실력 때문에 제가 운이 없어서 하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저 말을 보고 저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이 느꼈을 어떤 그런 불쾌함 혹은 패배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항상 한국에 대해 궁금해했고 감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진은 여기서 멈춰선 안 됩니다. 이화여 대학생들 80여일 동안 광장은 대통령에 대한 분노로 시작해 국가란 무엇인지 민주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는 장이 됐다. 예전에는 독재 타도라고 하는 게 구호였다고 하면 30년 후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겪게 되는 이 30년 후의 민주주의는 나라를 나라답게,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답게였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민주주의도 타락할 수 있겠구나. 민주주의 정부에서도 타락은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됐고 그 타락으로부터 다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번 민주주의 구호의 의미라고 봐요.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며
머리를 숙여서 용서를 빕니다. 과거 국민을 억압하던 통치자들에게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은 국민 스스로였다. 발역에 처신하도록 가르치지 못한 것, 제 자신의 불찰입니다. 이렇게 참담한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때때로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될 때마다 흔들리는 국가를 지켜낸 것도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모두 국민이란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었다. 우리 국민들도 그동안에 30년 동안 80년 요란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중에서는 많은 승리의 경험도 있지만 속아먹은 경험도 많어. 국민들은 알아요. 이제 내가 보기엔 국민들이 알고 이제는 안 속아. 안 속아요. 내가 확신합니다. 민주주의는 가만히 얻어지는 게 아니라 광장을 통해 직접 목소리를 전할 때 살아 존재함을 시민들은 배웠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됐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승리다라고 나 그 느낌이 확 왔어요. 2017년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란 중대한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19대 대통령 문재인. 과연 그는 어떠한 대통령으로 시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을 것인가?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이 헌법이 당신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령을 하는 또는 권력을 위임하는 근거법이다. 새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촛불 집회의 경험을 통해서 자의식을 획득하게 된 정치적인 참여 의지를 가지게 된 이 시민들의 의사들을 어떻게 반증할 것인가. 최고 권력의 상징에서 불통과 밀실 정치의 표본이 된 청와대. 민주화 30년. 과거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를 넘어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